예, 대구 경북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에 의견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사실은 제 발언 순서가 없습니다만은 대표님께 요청을 드려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들께서 지금 시기에는 긴급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시고 민생 경제에 대해서도 방역 및 민생 경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합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가 급하게 마련해서 어제 추경안을 내놓았습니다만 사실은 내용을 뜯어보면 이건 조금 꾸짖을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횡액을 만났을 때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믿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어제 정부가 제출한 것은 재정당국이 늘 강조하는 재정중립성, 재정건전성이라는 그분들의 도그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역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도와준다고 하는 2조 4천억 중에서 1조 7천억이 대출, 융자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 빚 떠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라는 겁니다. 물론 재정당국의 고민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라 방금 아까 원내대표님께서도 야당에서 좀더 세세하게 일용직 등 정말로 하루하루 고통에 빠진 분들을 돕는 야당의 안들이 오면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이 충분히 이번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야, 그렇게 해서 줘야 될그 중소기업 자영업 돕는 2조 4천억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살리기 8천억 쿠폰 등으로 나눠주는 거 합치면 3조 2천억인데 그 돈이면 차라리 전국에 350만 자영업 소상공인들한테 월 100만 원씩 지금 좀 지급을 해줘라. 그래야 정말 절박하고 울고 싶은 그분들한테 야, 국가가 나를 보호해준다라는 그 신뢰라도 준다. 아마 야당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이 또 함께하기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대구 경북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국의 90% 이르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 도민들 마음이 많이 참 안타깝고 여러 가지 답답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권당으로서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결코 그 고통을 잊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전 국민이 함께하고 광주시 같은 데서 병원을 통째로 두 개씩이나 비워서 그 확진자들을 치유해 주겠다고 하는 이런 눈물겨운 공동체 정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보면 아직까지 이런 전후 내용에 대해서 조금 비아냥거리거나 혹은 이런 분들이 표현에 애써 있어서 절제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기고 모두 다 하나 작은 실수 하나가 상처가 되는 시기입니다. 모두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내고 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동체로 복귀하는 또그 과정에서 제일 아파하는 대구 경북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